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배우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을 보게 되면 1927.2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71포인트 하락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힘겨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들이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중형 섹터와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1920포인트 때에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좀 급한 그런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차례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었죠. 반등에 대한 탄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빠졌고요. 반등이 밋밋하게 나왔다가 다섯 번째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으로 좀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대한 선물을 환매수를 해주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 환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지금 장제 7,500억 정도의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3,200억 정도의 현물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점차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이렇게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산업 구조적인 흐름들로 좀 보더라도 지금 중국 쪽에는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본 쪽에서는 지금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로 좀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답답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선적으로는 누군가는 사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선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이 좀 상승을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자동차에는 현대차,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뭐 금호석이라든가 정유 쪽엔 SK이노베이션, 철강 쪽엔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들의 흐름들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에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신고가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섹터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뭐 중국 이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중국 쪽에서 따라오는 치고 올라올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좀 많이 쉬었죠. 기저효과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쪽으로 좀 관심있게 보시는 종목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섹터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과 배당기대감 때문에 한국전력도 5만원대를 터치해주고 나서 조금 약간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렇다면 유틸리티 섹터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그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 즉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보시고 좀 여유있게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10월 중하순 경에는 큰 바닥을 형성해 주고 재차 수익률 게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니까 조금 힘들지만 좀 더 버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뭐 감도 안 옵니다. 그죠?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 이게 뭐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살펴보자면, 지금 어려운 장에서 어떤 위기, 그러니까 우려를 계속 강조를 시키면서 결국은 투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자, 오늘 그 수급 주체들 보면 외국인이 한 339억 정도 크게 많이 던진 물량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때까지 샀던 물량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에 동참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기관이 303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방어를 하기보다는 같이 던져서 투매장을 만들어 놓고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이 투매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이렇게 밀어 제끼면 바로 미수, 신용, 스탁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 기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나면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실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적 우려가 겹친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장을 빼고 있는 장에서 우려를 과하게 섞으면서 투매장을 연출했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없습니다. 지금 딱 하나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이 오늘의 장은 투매장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예측하기가 이제 어려운 장이 돼버렸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장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거래량을 크게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거래량, 즉 쉽게 만들어진 골은 쉽게 또 산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시장 상승 가닥 속에서 계속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투매장을 연출하려고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어떤 우리가 감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감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우려가 섞인 장을 갖다가 잘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결과적으로는 유럽발 위기예요. 근데 이 유럽발 위기는 독일이 새롭게 가담했다 뿐이지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그 다음에 그리스, 촉발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됐고 쭉 지금 몇 년간을 시장, 전 세계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독일이 가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독일에 가담이 된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자면 독일이 이때까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촉발된 사태라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의 유럽의 어떤 우려와 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글로벌 경제 공조 체제에 대한 부분, 그 중국이 지금 독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죠? 독일을 돕겠다고 나섰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불투명장을 좀 투명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매수해야 될 시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늘 한 얘기죠.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공포 자리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될 시기고 시장 반등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좀 건전했던 반면에 코스닥은 많이 빠져났죠. 근데 선물의 흐름을 보자면 오늘 코스피가 1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은 위로 끌어올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즉 7,300억 정도의 매수세, 이 부분이 결국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이제 반등에 분명한 요인이 될 것이고 이때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을 또 내리고 있었던 주체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은 그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을 들어올린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 시장은 불투명했던 우려가 이제 투명한 장으로 전환이 되는 과도기적 관점에 와 있습니다. 즉
실적 발표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뭐냐면 코스피 실적이 먼저 나와요. 그것들이 먼저 발표가 쭉 되면서 코스닥이 연이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코스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쏠렸다가 코스닥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구간을 만들고 결국은 코스피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다시 코스닥 쪽으로 다시 매기가 옮겨갈 수 있다는. 즉 지금 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따라갔다가는 또 큰일 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가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투매장에서는 함부로 종목 교체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던져놔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체리피킹 하듯이 주워가겠다는 생각하고 지금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워 담을 수 있는 장입니다. 우려 없습니다. 불확실성 이제 해소됩니다. 확실성으로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담아야 될 시기다. 그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더 들고 가도 될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만큼 저희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시고 힐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가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한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대형주고요, 서비스업입니다. 예, 최대 주주가 한국전력공사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 매드를 매수하셨네요. 18,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금일 1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었죠. 장중에 13% 가까이 좀 밀려내렸다가 아래꼬리를 조금 달면서 9.6%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17,900원에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뭐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뭐 크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거래량을 보더라도 뭐 대량 거래가 터지거나 그러면서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 그런 상황들이고요.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장대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온 만큼 조금 더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금일 모처럼 많이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9월 만에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스바이오메드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것이냐 투자 관점으로 좀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허가를 좀 받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나름대로 좀 짜임새 있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17,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8,200원에 비중 30%라고 5430님 남겨주셨네요. 자, 저번에도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8%대는 되는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지금 이 8%의 하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간까지 밀어놨습니다. 그죠? 결국은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매도 주체가 던지자,
작은 소폭의 어떤 거래량으로 하락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들고 계시니까 자 지금부터 잘 판단, 진짜 눈을 감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 자, 이 회사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자 실적이 좋지는 않으니까 자 여기서 크게 들어올릴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자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게 자 들어올린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고. 들어올린 요인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중산층 확대다, 소비 확대다. 이 중국 중산층의 인구수의 인구수를 따지자면 아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유아용품을 과연 그들 자국 내에서 믿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이 회사를 지금 중국계에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죠? 중국 자금들, 요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간에서 아 자 이런 나머지 성장성은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수급,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 개인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물량 줄였고요. 기관들 물량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 거의 물량을 조금씩 다시 사모으고 있는 입장이죠.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가까운 미래에 있는 효용가치성을 가지고 있나? 근접성에 대한 효용가치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까운 미래입니까? 이미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용품을 계속해서 생산해냈던데요. 가까운 미래의 근접성의 효용가치성, 즉 중국에서 이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회사의 제품들을 어떤 고급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한류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불신이 아니라 신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제품들의 중국의 어떤 새로운 소비문화 패턴을 봤을 때는 이 제품들이 단기적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손절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들고 가야 되는 전략입니다. 오히려 저는 금액만 있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매수하셨어요. 11,900원에 30% 목표가를 잡아주세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오늘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약 한 5%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이 박스권형을 좀 넘어섰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기저효과 부분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항생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대 14,000원 자리대가 다시 한번 이제 저항대로 진입을 해주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외국인 쪽에서 대량 거래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쪽에 매물 부담은 크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추이만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효성 ITX인데요. 자,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427님 한전 KPS라고 보내셨습니다. 땡입니다. 자, 요거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세요. 어차피 시장은 이미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종목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효성 ITX 18,200원에 비중 10%. 자, 비중 작습니다. 그죠? 비중 더 씻으셔도 됩니다. 8433님 남겨주셨는데 자, 효성 ITX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효성 ITX 자, 실적이 안 좋습니까? 실적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감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 시장 이제 펼쳐지지 않고 사양화될 산업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답은 정해졌고 효성 ITX의
지금 제3세대 경영체제로 봤을 때도 지금 조현준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효성그룹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효성이 아니라 효성 ITX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셔도 지배구조상 어떤 수혜를 보더라도 이 효성 ITX의 수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0%, 12% 꺼트려놨어요. 그런데 거래량 한번 보자고요. 이게 거래, 과연 이 거래량으로 12%를 꺼뜨릴 수 있는 거래량인가? 즉, 이때까지 들어 올렸던 그 시장에서의 거래량에, 그 거래량과 빠졌을 때 거래량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지금 이 거래량으로 도저히 12%를 뺄 수 없는 종목입니다. 비중 더 실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지금 또 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 여기입니다. 많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15,300원에서 19,300원 사이, 그러니까 이 4,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지금 최근 들어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2014년도 들어와서.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다시 여기서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조정이 있고 횡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횡보 구간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드렸죠. 그럼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꾸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늘 올라가면 따라붙으세요. 올라가면 좀 따라붙지 마세요. 그러면 이래놓고 또 종목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그거는 시청자분 잘못입니다. 제가 늘 언제 18,000원 이상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늘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매수하라고 한 가격대가 아닌데 이 가격대 덜렁 사놓고 그냥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앞으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진짜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따라붙지 마세요. 제가 늘 매수 가격대를 박스권 하단 쪽에서 얘기 드렸는데 왜 자꾸 따라붙고는 종목 상담 신청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이왕 비중 들어가실 거면 크게 들어가세요. 작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예, 대한주 세 번째, 네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예,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현대차를 23만원에 35% 가지고 있는데, 예. 23만원에? 예. 30%요? 35%. 35%요? 네. 네. 반등도 안 오고 그러네, 예. 반등이 오면 얼마 정도까지 오겠습니까?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예, 예. 일단 현대차가 왜 빠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그때 그, 저기, 한전매 때문에. 네, 한전도 예. 있고, 그 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죠?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네. 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바로 회복이 되거나 그러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 좀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올 연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있다가 밀려내렸어요. 하단권역으로 밀려내려오고서 이 부분들까지도 밀려내려왔었는데 원래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를 조금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대를 일단 놓치신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 한국전력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이 부분들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중국 쪽에 일단은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층 증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중국 쪽에? 네. 중국 쪽에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올해 본더에도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10만원 전후 가격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조금 더 오래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혹시 방송에서 못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부품 섹터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부분들인데
완성차는 경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일본차 쪽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도 조금 주춤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모습들 좀 보여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에 대비했을 때 조금 싼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자릿대까지는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한 19만원에서 19만 5천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근데 전문가님, 네? 이제 전문가님하고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거 대한주로 한국전력을 제가 그때 한 5% 정도 샀거든요. 네. 근데 현재 차를 반 정도 팔아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걔도 조정받을 거예요. 아, 한국전력은요? 네. 아,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들어가... 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안 돼,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문자로 한번 주세요.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아, SM을 갖고 있는데요. 예. 45,300원에 15%요. 한 오늘 손절을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예. 손절을 왜 못하셨어요? 아, 너무 좀 올리갖고 했더니, 못 팔았어요. 자, SM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SM이 지금 왜 지금 급락이 나온지는 아시죠? 예, 예. 제시카 예. 탈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엑소엘, 우한, 뭐, 이런, 이제, SM을 이끌고 가던, 지금 현재, SM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아이돌 그룹에서의 이탈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신기에서도 지금 두 명을 제외하고는 또 JYJ라 그래서 또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빠져나왔고. 네. 결과적으로 이 SM의 어떤, 계약상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즉, 그룹하고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SM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거래상으로 보면 어떤 개인상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아이돌 그룹이 자꾸 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SM 자체의 어떤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시장에서는 그걸 우려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한번 봐보세요. 실적도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죠?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900원대예요. 그죠? 2012년도가 가장 주당 순이익이 높았을 때고 1994원일 때예요. 그죠? 그때 가장 SM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고 2013년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주가 주당 순이익 자체가요. 그죠? 그리고 지금 SM은 배당 자체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죠?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적자가 나 버렸습니다. 주당 순이익 자체가 적자예요, 지금. 3분기에 적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해 1, 4분기 그 다음에 2, 4분기 합쳐서 6월까지가 마이너스 네. 413원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메꿔진다 할지라도 올해는 가장 아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거예요. 네.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잉여자금이 되게 많이 남아도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잉여자금이 많이 남아도는 회사 같은 게 배당 안 하면 배당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런 부분도 이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고 연말로 갈수록 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차트도 한번 보자고요. 차트도 여기서 보자면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있었어요. 29,000원대인데 이걸 오늘 29,000원대 위로 살짝 올렸는데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손절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래량을 수반해가면서 장대 은봉 두 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부터 들더라도 이 거래량에 대한 매물 스와트를 다 거쳐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자 반등의 폭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은 32,000원대가 가장 32,000원이 가장 맥시멈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36,000원요? 32,000원. 예. 32,000원까지의 단기적 반등. 안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까지 들고 가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45,000원까지 올라온 데는 적어도 내후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연말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 점을 참고하면 되세요. 그럼 36,000원을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할까요? 그러면요? 36,000원이 아니고 32,000원이요. 32,000원이요? 예, 32,000원까지가 예. 반등의 맥시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32,000원에 매도를 일단은 해놓고 반 정도 매도를 해놓고요. 예. 그죠? 그리고 예. 이걸 다시 3만원 미친 즉 한 2만 한 5 2만 지금 한 8천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반 팔한 물량을 재매수를 해보세요. 그럼 평균 단가하고 확 떨어지겠죠. 그죠? 예. 아니면 이 종목을 아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예. 쓰셔야 돼요. 예. 그 판단을 잘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거래량을 수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쉽지 않아요. 어머니. 예. 아시겠죠? 예.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돼서 떨어졌다는 걸 좋지 못합니다. 일단 32,000원의 매도 관점 말씀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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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42,2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아마도 삼성증권이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2%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42,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추세를 돌리기엔 다소 좀 힘들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타이트하게 좀 짧게 끊어주는 전략. 한 45,000원 정도 일단 1차 4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4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타이트하게 4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48,500원 비중 40% 4008님 남겨주셨네요. 자, SK하이닉스 들고 가세요.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 어떤 내부적 악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냥 단지 바깥 외부에서 보는 회사적 환경이 자꾸 문제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을 자꾸 뱉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있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금일 갭 하락이 심했죠. 그죠? 4% 가까이 되는 갭 하락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약보합선상까지 즉 약한 하락세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닌데 그럼 왜 이렇게 빠뜨려놨느냐에 대한 부분 결국은 거래는 크게 없습니다. 수반돼서 빠진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47,000원대 왔는데도 보유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고 가야 될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이겠죠. 자, 이 회사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향후 SSD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바일 D램, 이런 쪽에서의 성장세가 중국 쪽에서 확인한 실적 성장세로 나올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거고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주가가 지금 흔들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일신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네요. 29,000원에 30%를 매수하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 기업도 13%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경쟁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 기부분들로 인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 손절 타이밍을 놓쳐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반등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000원권까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때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덕산 하이메탈 매수가가 17,200원에 비중 100%라고 887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17,200원에, 야, 이거를, 17,200원에 비중 100%를요. 이게 지금 재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덕산 하이메탈의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산업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앞으로 메탈 소재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성장세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메탈이, 오늘 그 배우가 광고했다시피 메탈은 뭐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메탈적인 어떤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탈이 굉장히 좋은 소재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니냐 보여지는데 글쎄요. 매수 시점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주봉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요. 결국은 여기를 지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2,500원인데 자, 여기 자리대가 어디냐 하면 주봉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가 전에 분명하게 전 구간대에서 지지대를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참 동안 항아리 모양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자리 때는 12,500원대짜리예요. 이걸 살짝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이 밑으로 살짝 떨어진 구간은 결국은 언더슈팅, 즉 오버슈팅, 언더슈팅이었던 얘기예요. 그죠? 언더슈팅이었던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지지대가 형성되었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래량을 많이 수반해 가면서 올라왔던 구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나 지금이나 최근까지 보면 거래량이 거의 수반이 되지 않은 즉 미미한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 즉 매수 대기자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반등 구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등, 단기적 반등 구간은 여기 17,500원 부근입니다. 이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 수가 있어요. 연말까지라도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왜냐하면 자 여기서 고점을 뚫고 지지를 계속 받아왔던 자리대입니다. 17,500원대가 그러니까 여기 17,400원대네요.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지지대가 형성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죠? 여기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뚫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한 지지대는 자 뚫고 내려와서 올라올 때는 뭐가 된다?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7,500원까지의 단기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금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자 17,500원대에서는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밀렸다가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26,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실 수도 있는 종목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 내려왔던 구간은 어찌됐든 이게 지금 언더슈팅이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원자력 발전 설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2조 5천억대의 회사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전자 궁금합니다. LG전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88,000원이고요, 20%입니다. 88,000원에 20%요? 예. 상당히 좀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LG전자가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8만 원대를 넘어 선인 듯 했으나 고자리 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6만원대에서부터 8만원대 박스권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상 깨지지 않는 자리대가 한 6만원 정도대 자리예요. 6만원 정도대 자리대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대가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8만원 자리대거든요. 이 8만원 자리대가 한 7만 9천원, 8만원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큰 저항 자리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뭐 그래도 2순위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가전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시장상에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20%이시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사실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21선 자리대를 좀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줄까 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6만원대 초반 자리대에서부터 한 8만원 언저리대까지 좀 박스 권역이니까 만약에 한 6만원 언저리대로 오게 된다라면 한번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중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한 7만 2천원 정도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대까지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네. 7만 2천원 저항까지 오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그 정도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일단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6만원 근처에 오면 다시 재매수 할 수 있는 기회고요. 네, 6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어차피 박스 하단 권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같은 상황에서 그 6만원대로 내려오면 더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일단 20% 비중이시니까 지금 8만 8천원 자리대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6만원 자리대 20%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7만 4천원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매수하는 주수가 문제겠죠. 그렇죠. 20% 갖고 계시니까 똑같이 20%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한 7만 4천원 정도 평단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근데 만약에 좀 버티실 수 있다라면 좀 버티시되 저는 글쎄요. 지금 저는 이 종목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른 종목분들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네. 저는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무한정 들고 있는다고 또 성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지금 주식시장 형편상 다른 거로 바꿔 타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급한 건 아닙니다. 자금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서 매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경기 민감주 예를 화학 쪽이라든가 정유나 철강 이런 쪽이라면 좀 갈아타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실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LG전자를 두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상 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갖고 그때서 다시 또 연락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LK를 예. 3,300원에 예.
예, 30%를 가지고 있는데, 예. 30%요? 예, 회사가 좋은 예. 소식이 들려서 여기서 조금 더 초과 매수를 해도 괜찮을란가. 이 회사의 좋은 소식이 뭔데요? 흑자 전환? 예. 네? 예. 흑자가 전환이 됐어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했죠? 흑자 전환이 예상, 됐어요? 예, 예. 예, 예상된 거잖아요. 그죠? 흑자 전환이 예. 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죠? 예. 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는 것 뿐입니다.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2,000원 가까이 적자가 났어요. 자, 주가가, 작년도 주가, 자, 많이 한참 올라왔을 때가 주당 순이익을 잠깐, 아, 주 가치가 보면 2만원이에요. 이 2만원에 2,000원이 빠졌는데, 네. 그죠? 2,000 몇백 원이 주당 순이익 적자가 났어요. 근데 주식은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 이 부분은 꼭 중요해요. 다음부터라도, 네.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주식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의문점을 반드시 해소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자, 주당 순익이 2,000원 빠졌어요. 그럼 2만원에서 2,000원 빠지면 18,000원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그, 언더슈팅이 나와도 15,000원, 즉, 한 5,000원 빠진 선상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2,000원 빠졌는데, 주당 순익이 2,000원 적자 났다고 해서 3,000원까지 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17,000원 뺐어요. 이 의문점을 해소를 안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혼자 고민하다가, 네. 예, 전문가님 상담을 좀 하려고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셨죠, 그죠? 그런데, 자,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자,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회사가 과연, 지금 2년 동안 배당도 안 했고, 그죠? 그리고 주당 네.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고, 그것도 큰 폭의 적자가 났어요. 그죠? 올해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400원대로 가까이 줄었어요. 그죠? 여기서 네. 적자 폭을 더 줄인다 하면 100원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어머니 말씀대로, 흑자가 전환이 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올려야 되느냐? 적어도 지금 여기서 너무 언더슈팅으로 빠진 구간에서 5,000원까지는 쉽게 들어올려야 됩니다. 최근에 4,000 몇백까지 들어올렸죠. 그죠? 그러다 네. 다시 무너뜨렸어요. 그죠?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을 최근에 보면요.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건 올라올 때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의문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여기서 올라오겠다? 아니에요. 털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은요, 밑에서 거래량이 진짜 올릴 종목들은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요, 어머니. 회사 내부적으로 예. 무슨 악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그만큼 더 빠졌다는 것은 결과적인 회사 내부적 악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유상증자 얘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네. 감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많이 잠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여기서 수익을 안 준다 하면 바로 또 내일이라도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이 한전기술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음고생 심하셨을 겁니다. 내일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